남원 씨가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완주군이 폐연료 전지 자원순환 기반 조성에 나섰습니다. 우리 지역 소식 임홍진 기자입니다. 올해 드론 실증 도시 공모에 전국 16개 지자체와 함께 선정된 남원시는 국비를 지원받아 오는 11월까지 드론 배송 체계를 갖추고 드론 스포츠 플랫폼을 구현합니다. 시는 실증 도시 사업을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항공안전기술원 등과 협의해 공간정보 서비스 품질 향상과 레저 스포츠 저변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참여 기업들과 면밀히 협의하여 드론 배송과 드론 레저 스포츠 활성화 등 시민 체감형 드론 서비스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완주군이 폐연료 전지 자원 순환을 위한 시험 인증 특화센터 유치에 나섰습니다. 군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방문해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인증 지원 체계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수소 기업 지원 등 수소 생태계 조성의 협업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장수군은 취약계층 응급 환자가 신속한 이송과 치료를 받기 위해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0세에서 18세까지 소아와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 금액은 거리별 이송 지원금 지급 기준에 의해 한 건당 최대 15만 원입니다. 정읍 철도산업농공단지에 철 구조물 가공 기업이 입주할 예정으로 정읍시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호연 롤 포밍은 17,000 제곱미터 부지에 200여억 원을 투자하고 25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해 올 하반기부터 철도 차량 구조물 제품 등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